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MBC 충북에서는 새해를 맞아서 도내 주요 단체장들을 모시고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또한 해의 계획들을 함께 들어보는 신년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두 번째 순서로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어, 기회는 이제 새해를 맞아서 도민들께 먼저 인사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전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과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황금돼지의 해라고 하는 기해년 새해에도 아, 모든 가정에 에, 만복이 깃드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우리 충북교육도 어, 열심히 하겠으니 따뜻한 격려와 아,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먼저 어, 뭐각 기관 단체마다 이제 한해 신년 화두를 사자성으로 좀 많이들 정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올해 신년 화두를 앵행도리로 정하셨습니다. 저도 이 처음 들어봤는데요. <laughs> 네. 예, 의미를 좀 짚어 주시죠. 예,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요. 어, 저희가 약간 그뭐 어,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고 할까, 네. 어, 약간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흔히 쓰는 말이 아닌 앵행도리라고 하는 말을 화두로 정했는데. 네. 의미는 굉장히 평범합니다. 앵은 앵두, 네. 행은 살구, 돈은 복숭아, 네. 아, 리는 백꽃을 뜻하는 아, 음, 말입니다. 네. 봄에 에, 이렇게 차차, 차례차례 이제 봄 소식을 전하는, 전하고 피어나는 꽃들을 어 어, 병렬복합으로 만든 말인데, 네. 당나라 때그 3대 시인으로 알려진 백거이, 네. 백낙천이라 불리는 백거이의 춘통이라고 하는 시 구절을 중에 다음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세상의 에, 모든 꽃들이 에, 뭐 얼핏 보기에는 모양이나 뭐 빛깔도 다 아, 비슷비슷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모든 꽃들은 생김새나 빛깔이나 향기가 아, 다또 저마다 아, 남다르잖아요. 네네. 그처럼 아, 우리 아이들도 세상의 모든 꽃들과 같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어, 나름의 빛깔과 향기를 지닌 아이들로. 어, 기르자. 그걸 저희는 이제, 아, 뭐, 20세기에 아이들한테 1등대라고 했을 때 말하던 베스트 원 넘버니 아니라 올리원. 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저마다의 개성과 특성을 지닌 올리원으로 기르자. 이런 의미로 올한 해, 우리 충북의 아이들이 다그 앵행돌이의 모양과 빛깔로 잘 잘하도록 하자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네. 화두를 정했습니다. 뭐 신년 화두인 동시에 교육감님의 어떤 교육 철학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네네. 자 일단 작년 한 해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이제 동시 지방선거, 이제 교육감 네네. 재선거에도 네네. 당선이 되셨고 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또 의미도 있고 바쁜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2018년 돌아보실 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지난 한 해는 어, 역시 이제. 에... 4대 지방동치선거가 있었던 해여 서 네. 우리 충북교육도 지난 4년의 성과 를 평가 받으면서 또 새로운 4년의 비전을 선택 받는 그런 해였습니다. 네네. 다행스럽게도 도민들께서 지난 4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또 앞으로 4년 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기대를 해주 셔서 재신임을 해 주신 것. 그것이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충북 교육에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우리 충북 교육은 뭐 어, 질적인 발전 그리고 이제 양적인 성과 네. 모든 면에 아주 그렇게 평가를 받을 만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우선 질적으로는 아, 정말로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으로 아, 뭐 수업이 변화되고 네. 또 교육 활동들이 다들 그렇게 에, 참 질적 발전을 했다. 이렇게 평화를 해 주시고 있고, 그 외에 가시적인 지표들도 뭐 많이 있었습니다. 당장에, 그, 우리 교육 가족들의 만족도도, 네. 어, 뭐, 해마다 최우수 평가를 받아왔지만, 5년 연속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어, 그런 지표도 있고, 네. <laughs>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어, 미래 핵심 역량들을 재는, 겨루는 그런 어, 대회들마다 우리 학생들이 어, 또선생님들의 지도를 잘 받아서 많은 성과들을 어, 내 주셨고요. 그래서 양적 질적으로 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어, 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머릿 속에 떠오르는 좀 자랑스러운 것들을 좀 먼저 짚어주셨는데 네네. 반면에 돌아보면서 아쉬운 것도 물론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역시 이 4년 만에 선거가 있었던 해여서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시기에 약간의그 어, 어떤 그 행정 공백이 있을 수 있었고 선거 준비하시느라. 네네네. 예. 네. 어, 뭐 저는 나름대로 어, 전국에서 가장 지율이, 지지율이 높은 어, 당선자이긴 했지만 또 못지않게 43%에 이르는 어, 그또 반대도 있었던. 예. 에, 그것은 어떻게 에, 뭐 발전적인 에, 어떤 뭐뭐 어, 뭐 경쟁이긴 하지만 아, 나름대로. 이견의 그 비율이기 때문에 네네. 그 이견의 갭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어뭐 아쉬움을 넘어서 과제로 남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어, 이제 최근 음, 뭐 도교육청 관련한 뉴스 아마 도민들께서 가장 쉽게 기억하시는 뉴스 중에는 아마 이제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에 관해서 이제 합의를 이뤄냈다는그 네. 어, 뉴스를 아마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어, 반면에 그러나 이제 무상급식의 예산 갈등이 어떻게 보면 뭐 완전히 다 해결된 것은 아니고 항상 네. 그 남아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무상급식 그 어뭐 과정에 진통은 좀 있었는데 네. 에, 그 결과는 3년 전에 합의했던 그, 그걸 그대로 예, 예. 어 적용하기로 어한 거였죠. 이제, 에, 그 이제 어, 에그 합의 당사자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임기 중에는 아 어, 그대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에, 임기 중에 뭐 그거 가지고 대, 재론할 여지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그 이후에 다시 또어 변수가 생길 소지를 남겼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 그런 부분들은 좀 제도적으로 어, 규정이 되면 아, 이제 좀 소모적인 갈등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 생각은 좀 듭니다. 음, 제도적으로 더 보완을 해 나가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예. 뭐 말하자면 이제 그것을 아, 자치법규로 뭐 조례 같은 음. 것으로 어, 뭐 한다든가. 그래 이제 그런 과정에. 양 집행기관들이 뭐 옥신각신, 어, 뭐, 나름의 에, 그 이유를 대고 예. 어, 이렇게 에, 뭐 협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공론장에서 도민들이 정해주시면 아뭐 거기 제도화되는데 음.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중지를 모아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아 그런가 면 인근 이제 세종시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중고등학생 모두에게 이제 교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또 도내 옥천군에서도 이제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으로 전입생에게는 교복비를 지원하겠다 음, 이런 네. 뉴스가 네. 또 들려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과연 이 교복비 지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아마 네. 궁금해 하시는 도민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복지가, 아, 이제, 뭐, 이, 이번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쪽으로 예. 어,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 어, 확충하는 것으로 비치실 텐데, 그 외에도 어, 교육복지의 영역을 확대할 과제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에, 뭐, 다른 시도 같은 데에는 교복 관련한 것과, 그 다음에 교통비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아,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자치단체 일부 시군에서는 아뭐 어, 신입생들한테 교복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예. 공약을 내세 운 군도 어, 있기도 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어, 도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어, 뭐다지원 해주고 있고 체육복까지 예.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 모든 학생들에게 아직 그할 단계는 아니어서 예. 어, 뭐중 어, 중이 예, 이제 그 가정 형편이 그 정도 되는 한 60여 퍼센트 되는 정도까지는 학생들에게 지원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죠.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 아까도 몇 차례 비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올 한해의 계획, 아 어, 이른바 교육감님이 갖고 계신 비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어, 중점적으로 올해 추진하시고자 하는 사업 어, 어떻게 보면 충북교육의 정책 방향이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네네. 어,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발표주시죠 우리 충북교육의 올해 정책 방향은 일단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우리 이제 도교육청 본청을 현장 지원 지원 강화로 이제 좀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어, 뭐 지금 중앙정부에서 자치분권 얘기를 하면서 교육자치를 강화하겠다. 네. 그것을 또 어, 학교 자체 쪽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에, 지향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어, 그렇게 이제 에,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하는 네. 쪽이 이, 일단 하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어, 조직 개편도 현장 지원 강화 음. 쪽으로 맞춰서 네. 약간 전집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직속 기관이나 지역 교육 지원청에. 현장 지원 팀들을 뭐 행정 지원 팀, 교육 지원 팀 이렇게 훨씬 막 130명 정도의 네. 인력을 보강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교 자치 역량 강화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육 자치 단위를 법적 단위를 학교로까지 확대는 못하더라도 예. 학교 경영 민주화라고 그래서 학교가 아 예, 풀뿌리 교육민주주의의 어떤 구현의 장으로 되게 예. 하도록 그렇게 학교 자치 역량 강화 쪽으로 또 방향을 잡고 있고요. 또 학교 내에서는 교육의 방향을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네. 미래 역량 강화는 뭐 항상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이제 산업화 시대를 넘어서 21세기, 그래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 뭐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교육도 그렇게 미래 역량 강화 쪽으로 수업 변화 또 학교 문화 혁신을 가하고자 합니다, 기하고자 합니다. 그세 가지가 중점 시책 방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예. 이제 현장, 현장의 지원을 좀 강화하겠다, 그리고 학교 자치 역량을 좀 강화하겠다, 네. 또 아울러서 미래 역량을 또 강화시켜 네네네. 나가겠다라는 게 이제 큰세 가지 주의가 되겠는데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지원 물론 이제 조기, 조직 개편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 현장에 어떤 지원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 강화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어, 일단 그 어, 학교를 그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어, 만들기 위해서는 어, 종래의 그 민주시민 교육을 에, 민주주의 교육을 민주주의에 대해서 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 가르치는 어, 그런 지식 중심의 민주주의 교육이었잖아요. 이 예. 이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어, 몸에 익히게 하도록 어, 그걸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개념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어, 다시 말하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예. 수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지원팀을 뭐 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 학교 이제, 교육지도에 전념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 행정 부담, 이런 것들을 덜어드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팀을 또, 어 뭐, 과 형태로 지역교육청에 만든다든지, 그것을 이제 도교육청은, 아, 이제 그 전략기능을 강화해서 어뭐 행사성 사업을 또, 어, 좀 줄이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에 아까도 말씀드린 전체 현장 지원 강화, 아, 예, 그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두 번째 이제 학교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 얼핏 듣기로는 이것이 뭐 학교장의 어떤 역량이 강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부모들의 참여가 더 확대되는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예, 될까요? 그 어, 학교 자치라고 하는 개념이 예. 아, 뭐 법제화하기는 약간 좀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중앙 정부도 그걸 학교 경영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학교 경영 민주화는 정례에는 학교장 중심제라고 해서 어, 뭐 대통령 중심제처럼, 어, 일단은 그 어, 뭐 분권은 하, 하지만 학교장이 리더십의 에, 가운데서는 어, 이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학교 경영 민주화는 어, 훨씬 더 어, 과감한 인파워먼트 그리고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모든 어, 그 주체들이 주인되는 민주학교 이렇게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미숙하게만 봤던 학생들에게도, 어, 참여 주체로서 참여 기회를 또는 폭을 넓힌다든가, 그렇게 하고, 또, 어, 어 뭐, 학부모들에게도, 뭐, 내 아이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교육관을 좀 음, 탈피하게 하고, 예. 또, 어, 학교 경영에 참여할 방식을 또, 어, 뭐, 허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모든 주체들이 다 거버넌스 개념으로, 어, 뭐, 주인되게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잠깐 이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어떤 정책 방향을 좀 들어봤는데요. 네. 어, 교육 정책이라는 게 이제 항상 뭐 감론일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진보 보수뿐만 아니라 워낙 백년대기라는 명제하에 뭐한 사람씩 말들을 다 보태다 보면 네, 참 네. 음, 말이 많은 분야가 더 교육 분야가 아닐까 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반면에 또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선택해 나가고 또 제안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갖고 계신 바람직한 교육이란 과연 뭘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또 저희가 가장 또 궁금해야 예.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음그 음, 그 교육의 뭐 목표라 그럴까? 아, 이런 것을 종래에 아, 교육은 쓸모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 기르는 것 네. 이렇게 설정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20세기 산업화 과정은 아, 쓸모 있는 사람 되라라고 하는 쪽에 약간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요걸 치중하는 것을 일단 그 보수적인 교육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아, 교육 본질은 사람다운 사람 기르는 데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요걸 또 이제 진보적인 교육관이라고 해왔었어요. 그런데 아, 이것이 이제 21세기는 아, 쓸모 있는 사람은 알파고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 음. 말하자면 쓸모 있는 사람의 그 거리는 인간상의 정점의 탑 베스트원, 넘버원이 one, 있었잖아요 이것은 네. 이제 가장 쓸모있는 사람으로 20세기 교육의 모범생, 우등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부하는 기계처럼 비쳤고 예. 기계를 닮아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가장 기계를 닮아가는 공부하는 기계가 가장 쓸모있는 사람처럼 되었던 것이 네네. 산업화 과정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에,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사람다운 사람이 21세기 교육이 지표다. 그렇다면 그것은 올리원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이거고요. 아,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제 에, 20세기 산업화 과정의 교육은 사과 속에 씨앗을 세게 하는 교육이었다. 네. 그런데 21세기는 셀수 없는 씨앗 속의 사과를 음. 세게 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네제 네. 저희가 생각하는 21세기 교육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20세기 패러다임으로 셀수 없는, 젤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측정도 불가능한 그런 어떤 역량들을, 씨앗 속의 사과라고 하는 개념으로 상징화해서 그것을 그리고 기르고, 가꾸도록 하는 네. 교육이 21세기형 바람직한 교육이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laughs> 네. 어, 처음에 신년하도로짚어지는 앵앵돌이와도 역시 다 약간 일맥상통하는 듯한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아, 다시 좀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와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뭐 최근에 이제 도지사님도 모셔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 이제 네.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네. 어, 네. 저희도 도지사님께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제 네. 두 기관이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네.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명문고 육성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네. 뭐 음, 교육이 인재를 기르기 위한 것이고 인재가 아, 시대에 따라서 그리는 인재상이 달라질 수는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명문고라고 하는 개념은 종래에는 말하자면 아, 그게 이제 좀 새칭 개념이긴 한데 예, 예. 아, 대들복감들을 모아놓은 학교가 명문고라고 음. 했잖아요. 네. 에리트와 영재들을 모아서 그런데 이제 그런 학교들은 사실은 어, 대들보감들을 어떻게 모으는 효과, 예. 요 선발 효과에 기댄 학교예요. 그런 학교들이 대들보감들을 많이 모으다 보면 선발 효과를 봐서 그 학교가 성과가 좋다라고 이렇게 비칠 수는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신개념 21세기형 명문학교는 대들보감을 대들보로 키우는 게 아니라 대들보감이 아닌. 어, 그 인적 자원들도 다 대들보로 키워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런 학교 효과를 낼수 있는 학교가 명문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근데 사실은 어, 인재는 대들보 감들을 모아놓는 학교는 다 대들보를 만들기 어려운 대입 전형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대들보들은 대들보 감들은 모아놓는 게 아니라 흩어놓는 게 차라리 그 대들보 감을 음. 대들보로 키우는 길이 된다. 그래서 저희는 아~ 어, 그렇게 우수 아들 어, 또는 뭐~ 어, 영재들을 한꺼번에 모아놓는 방식의 학교가 아니고 어, 그런 아이들을 흩어 가지고 모든 아이들 대들보감이든 아니든 모든 아이들을 다 저마다의 개성을 살리고 자질을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학교 효과를 만드는 좋은 학교가 명문 학교다 예. 이런 개념으로 저희는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미 에그 20세기의 그 접근 방식하고도 다르고 그 20세기를 다닌 학부모님이나 아 그런 기성 세대가 생각하는 관점이 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의견이 있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향후 더 시간이 가면서 이제 접점을 찾아야겠습니다. 혹시나 이 도가 그리고 있는 그이 명문고의 어떤 그림과 상충하게 네네네. 될 경우에 지금 이제 네네네. 말씀하신 개념들에 있어서. 네네네.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세요? 저희는 어, 뭐 시종 일관 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아이들을 다 대들보로 어, 올리원으로 기르겠다고 하는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데 정래는 사실은 어, 그 이, 인문 영재 아이들을 특별하게 특혜를 준다거나 특별하게 지도관심을 주는 교육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런 학생들이 약간 소외감을 느끼고 네네. 충북에서 만족지 못하겠다 음. 하고 이제 유출되기도 하고 예. 바깥에 학교를 찾아나기도 했죠. 근데 저희는 어, 뭐 이번 논란의 과정에서 그것을 한번 다시 성찰해 보게 됐어요. 교육적 기대라고 하는 것은 뭐 과한 것은 있을 수 있, 있지만 나쁜 것은 없지 않느냐. 포기하고 배제해도 좋은 어, 것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어, 대상 아이들에 대해서도 어 그런 음, 뭐 대상들도 배제하거나 소외시킬 생각이 없다. 예. 다만 이제 에, 더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서 그런 아이들에게도 어 만족할 수 있는 충족할 수 있는 교육적 여건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뭐 수월성 교육은 수월성 교육 자체가 사실은 어, 뭐특 특정한 음, 뭐 우수아나 예. 영재나 아 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어, 모든 아이들을 다 수월성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것처럼 그런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 체제나 방식도 또는 학교도 열어놓고 찾겠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접점은 얼마든지 찾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과연 어떤 학교가 구체적으로 가능하냐? 현재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어, 방식들은 예. 아 어, 속된. 어, 어떤 뭐 세칭 그런 뭐 명문학교라든가 무슨 네네. 자사고라든가 하는 것들은 사실은 시대에 뒤떨은 것일 수도 있고 더 뒤떨어진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흉내를 내다가 뒤따라가다가는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에, 굳이 뒤따라가는 방식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어, 앞으로 이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도 저희들이 에, 창출할 것이고요. 다양한 모델 모델들을 다 흐름에 맞게 여건에 맞게 또 지역 여건에 또 맞게 이렇게 찾아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보관이고요. 이것을 또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뒷, 뒷받침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전문적인 그 기관이나 또 전문가들의 자문도 하고. 또 연구도 위탁해서 할 생각입니다. 네, 교육감님이 이제 아까 말씀 중 언급하신 21세기형 명문학교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공립형 대안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대안을 또 찾기 위해서 작년 9월에도 뭐 프랑스, 덴마크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현장에서 충북 지역에 좀 어울릴 만한 새로운 모델을 찾으셨는지 그리고 또 네네. 공립형 대안고 현재도 계속해서 네네. 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 덴마크에서 150년 이상을 해오던 애프터스콜레 시스템을 네, 가서 네. 봤어요. 그거 봤더니 역시 이제 제도 교육의 어떤 경직된 그 틀을 넘어서는 아, 그런 방식으로 아, 전환기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 에, 우리가 중학교 과정은 어, 은어울 중학교라고 해서 약간 이제 네. 에, 일반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네. 아이들 특별한 감수성 또는 어, 그 생활 환경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어, 이제 정규 학교로 이렇게 해서 품어 안아 봤었는데 그 성과가 놀랍도록 음. 어, 아주 좋아서 네. 어, 이제 연계 교육이 가능한 고등학교를 에, 한번 음, 또 만들어보면 좋지 않냐 해서 이제 저희가 덴마크 애프터스콜레의 에, 그 모델도 좀 참고하고 또 국내외의 또 다른 예를도 많이 참고해서 어, 이제 에, 고등학교 과정에 대안학교도 이제 신설할 생각이고요. 그 말고도 또 어, 모든 아이들이 지금 자유학년제라고 하는 걸또 어, 우리 네네. 실시하고 있잖아요. 전면 어, 그것과 유사한 또 그거의 뭐 원조라고 할수 있는 어, 전환기 교육과정. 그게 이제 덴마크의 에, 뭐또 에버스 콜레나 네. 프리스 콜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년제 어, 에~ 오디세이 학교라는 걸 해요 네. 이거는 이제 에~ 일반 학생들이 한해 정규 교육과정을 중단하고 거기 가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학교 아~ 학교 체제예요 네네. (1년) 동안 예. 그 그것이 (1년) 제 학교인 셈인데 덴마크에서는 에~ 엔터테스쿨리가 바로 (10학년만) 음, 다니는 학교예요 그~ 우리 충북도 어~ 대안학교와 별개의 그런 전환기 교육을 할수 있는 어, 그런 방식도 한번 어, 구상해볼까 어, 생각 중입니다. 네. 예. 어, 아마 많은 도민들께서 또 이제 김일원 교육관님을 떠올리면 행복시아타교를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네네네. 이제 충북혁신학교 행복시아타교 그동안 정말 어느 정도나 뿌리를 내렸다고 보시는지요? 또 행복시아타교 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신다면요? 네. 아 사실 뭐 교육의 성과가 아, 뭐 단기간에 어떤 뭐 실적이나 아, 또, 뭐, 가시적인 데이터로 하긴 어려운데, 저희가 학교의 변화를 또 눈여겨서 보고, 학교의 분위기를 또 새로운 그 발전으로 이렇게 짚어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4년을 한 40여 개 교를 운영을 해오면서, 네. 가서 1년 만에 2년 만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고 구성원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의 그 만족도가 유독 높아요. 가장 높은 것은 이제 학생들이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만족도가 높고, 네. 약간 그것을 또 운영을 하는데 에, 이제 그 헌신을 많이 하셔야 되는 선생님들은 음. 약간 힘들 만큼 어, 만족도는 약간 좀뒤지긴 하는데 그게 다 공이 8 0 점대 중반 이상을 네, 네. 에, 아주 높은 그 만족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 말씀 들어, 들어보면. 아, 이것이 바로 혁신학교 효과다, 이런 생각이 음. 드는데, 흔히들 뭐, 어, 혁신학교 하면 아이들 공부는 안 시키고, 하고 싶은 일만 하게 한다, 뭐, 이러, 이러는데, 예, 예. 공부는 좋아하게 만들어서 저절로 잘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어떤 공부냐 하면, 에, 미래에 필요한 그런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보양요법의 공부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 어떤 학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굉장히 인상 깊은데, 그 학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아, 보통 학교는 미숙한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인데, 행복시 아다 학교는 듣기로 선생님과 학생이 가르치고 배우면서 교학 상장하는 학교라고 음. 들었다. 네네. 그런데 학부모로서 같이 살피다 보니까 학부모까지 성장하더라. 어. 그 학부모 뭐가 성장합니까? 여쭤봤더니 학부모 교육관이 바뀌었다. 음. 교육관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전에는 그냥 정말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 잘 가르쳐 주고 실력 올리고 성적 올리면 그게 학교의 기능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거는 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좀, 뭐, 어, 저, 참 위에서 하는 것이로 되어버리고 거기에서 혹시 부족하거나 뒤처지는 아이는 방치되고 방기되고 포기되고 이랬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끊임없이, 끊어, 끊임없이 열패감을 심어주고 그런데 그 행복시아 단교의 학부모님은 정말 당신의 자녀가 아, 한1년 다니더니 음. 집에서도 구박받고 칭찬 한번 못 듣던 아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네네. 얼굴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공부에 대한 의욕까지도 불러일으켜지더라 그거를 보면서 그 학부모님은 그래 학교가 이래야지 교육이 이래야지라고 돼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것이 학부모님들의 그런 교육관이 바뀌는 일이야말로 우리 교육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수 있는 가장 정말 관건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서 시사를 받아서 학부모 네. 성장 지원 센터라는 것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마침 우리 국가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이 2018년부터 작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예. 1학년, 초등학교 1, 2, 3, 4학년이 전면화되고 있어요. 예. 이제 모든 학교가 행복시아학교 어, 뭐 뒤따라 가든 말든 모든 시, 학교가 그렇게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행복시아학교는 그것을 앞서 선도한 앞서가는 교육 교육이었기 때문에 아 정말 그 충북 교, 교육의 방향을 선도하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에, 방향을 바로 잡아가는 그런. 어, 학교다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데 이제 자부심이 정말 느껴집니다. 네. 데 행복시야 학교도 있습니다만 초록학교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록학교는 네. 저도 조금은 아직까지 지금 괜히 아, 좀 개념이 생소한데요. 네, 네, 네. 초록학교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겠 네, 이 초록학교는 어, 지금 이 어,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가 어, 사실은 어, 친생태 또는 그 생태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아그 환경이나 아뭐 구조나 또 운영 방식이거나 이런 것이 못되지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흔히들 뭐 건축 전문가들이 일제 때부터 있어오던 학교 구조가 아뭐 병영이나 아 또뭐 교도소나 학교나 똑같은 시스템 아니냐. 그래서 거기 교육기관으로서 어떤 그런 환경부터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초록학교는 말 그대로 어, 생태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어, 학교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학교에 숲도더 만들고 어, 또 학교 주변에 에, 그런 생태 환경도 적극적으로 교육 환경으로 이용하고 그래서 교육 과정도 생태 친화적으로 바꾸고 예. 그다음에 학교 구조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그 어, 지역 그 교육 유관 기관들과의 어떤 그 어, 거버넌스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 환경 친화적인 교육을 이제 상징화해서 브랜드화 해서 초록학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2018년도에는 도내 한 30개교 정도를 지정을 해서 어떤 학교는 뭐 교육 과정 중에 어떤 과제를 한번 구현해 보고 예. 또 어떤 학교는 아, 학교 구조를 또 그렇게 뭐 숲을 만든다든가 바꿔보고 또 어떤 학교는 바깥에 있는 외부 환경 단체들과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서 교육 활동을 해보고 이렇게 그 이제 그것을 금년도 2019년도에는 한 40개교로 또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시아학교와 함께 이 초록학교는 아, 충북형 학교 혁신의 에, 어떤 브랜드격 음. 어, 그런. 예.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2018년 또 돌아보면서 대한민국 분명히 교육에서는 유치원 때문에 특히 <laughs> 사립 유치원 문제로 네. 좀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 처음 아, 아, 학교로의 가입을 네, 추진하고 네, 있는데 네, 네. 도내에서도 물론 이제 반발이 있었고. 네, 근데 지금 네, 네. 현재 상황은 어떤지요? 그리고 또 올해 유치원 입학에 과연 아무 지장은 없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에, 우리 도내의 에, 뭐. 어, 국공립 유치원이 병설, 단설 합쳐서 한, 어, 64% 정도 되고, 사설 유치원이 87개원, 46% 정도 돼요. 예. 근데 청주 시내에 사설 유치원들이 많죠. 네. 근데 이제, 에, 아시겠지만, 유치원, 그, 취원, 어, 뭐, 그, 유치원을 정할 시기가 되면, 입학 시기가 되면, 아, 뭐, 어, 국공립이 많으면 좋겠는데 에, 뭐 가까이 없다 보니까 사립 유치원들을 많이 예, 예. 또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근데 그 사립 유치원들은 가려고 하면 밤샘 경쟁을 해야 되고 줄 서기를 해야 되고 이런 불편이 따랐잖아요. 그 그것을 저희가 아, 처음 학교로라고 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그냥 집에 집에서 홈페이지로 예. 클릭만 하면 신청이 되고 또그 중에서 아, 이제 무작위 추첨을 해서 배정을 하는 이런 방식을 이제 전국에서 시범을 우리 충북에서 보였는데, 사립 어, 유치원들이 에, 뭐 여러 가지 또 여건 때문에 호응을 하지 않았다가, 네네. 그래서 저희가 좀 어, 많이 좀 아쉬워서 학부모님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또그 투명한 어떤 어, 관리를 위해서는 어, 그게 좀 많이 호응을 해줬으면 좋겠어서 약간 좀 강한 제재를 예, 예. 했더니, 마침 또 많이 호응을 해 주셔서, 그 일부 이제 좀 어려운 11개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76개 사립 유치원들이 다 호응을 해서 아뭐 아시겠지만 지금 다 배정을 끝내고 이렇게 잘 시행이 됐습니다. 네, 좀 안도하시는 얼굴입니다. 예. <laughs> 네. 자, 지금부터는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네, 때문에 네, 간단간단하게 네. 답변 을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 충청북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그러니까 아, 뭐 도민, 네, 네. 뭐 많은 분들이 또 염려하고 계신데 네.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아이들의 어떤 교육환경에도 분명히 에, 영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 세우 고 계신가요? 예, 이거 참뭐 우리 특히 어린 아이,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의 이 호흡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네.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의 염려가 참 크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들이 근원적,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기에는 우리 뭐 교육기관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뭐 교육받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많이 차단할 거냐? 아, 이것이 이제 저희가 세울 수 있는, 뭐, 아, 좀, 음, 국 지책인데요. 네. 그래서 되들기면은옥외 활동을 에, 좀 자제를 할수 있도록, 뭐, 미세먼지, 그, 농도 어, 측정에 좀 예. 민감하게, 우리가, 아 좀, 임한다든가, 아, 또, 옥내 체육시설을 넓혀가는 일, 이제 뭐, 음, 그, 뭐죠, 다목적 교실이나, 아, 실내 체육 시설 같은 거를 만든 확충하는 일, 그리고 또 이제 에, 그 교실 내에 또 아이들이 또 다중의 아이들이 많이 또 법석을 이렇게 실내에서 뜰다 보면 네네. 미세먼지 많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정화할 거냐? 그래서 정화기나 청정기를 어떻게 확충할 거냐? 여기 이제 저희들이 할수 있는 대책인데 지난해 다행히도 어, 특수학교 또뭐 어, 초등학교까지는 설치를 마치고 이제 예. 올해는 중학교 까지 이제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에 이게 이제 에, 교실형 음 모델이 네, 아주 맞춤한 게 아직 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 네. 아, 가정형을 뭐뭐 뭐, 예, 예. 써야 되는 좀난점이 있어서 빨리 이제 좀 그게 음. 에저 시제품들이 나오면 이제 그걸 할할 할 거고 그거를 뭐 구입해서 쓰느니보다는 아, 어, 뭐 자주 자주 좀 업그레이드 될수 있도록 아, 어, 이제 그 빌려서 쓰는 방식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저희들이 네. 뭐 발빠르게 뭐 관련 기기들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안심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면 하 얼마 전에 그 우리 고3 학생들이 안타까운 강릉 펜션 사고 있었습니다. 네, 뭐 네, 네. 방학 때이기도 하고 수능이 끝난 이후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대한 그 관심이 좀 환기가 요구되는 그런 때인데요. 네. 네, 네. 어, 도교육청의 어떤 안전 정책에 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뭐, 어, 나라에는 안보가 중요하고, 네. 어, 이, 저, 사회에는 치안이 중요하듯이, 예, 이 교육 활동 중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어, 이런 대책이, 에, 아주 기념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어, 시설 안전, 뭐, 이게, 저, 어, 학교 환경, 어, 칠대 표준안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교육과 관련되는. 네. 어, 뭐 교통 안전, 뭐 학교 폭력 관련, 뭐 약물 안전, 뭐 여러 가지 일곱 개 응급처치까지 표준 안들이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에, 뭐 어, 시설 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또 안전 훈련도 안전 교육 훈련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을 몸에 또 익혀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지식으로만 아, 뭐 아는 게 아니라 몸에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 마침 작년에 저희가 안전 훈련 최우수 기관에 예.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충북, 어, 어, 우리 이 교육기관 내에서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는 최소화하려고 예. 하는데 특히 이제 강릉사고 사고 같은 경우에는 교육활동 중에 에, 네. 사고가 아니고 외부 네, 네. 이제 그 시설 점검이 좀 부실해서 일어난 사고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기관 내에서 할수 있는 시설 점검은 철저 더 아주 세심하게 에, 하는 것과 함께 아또 어, 이제 이런, 음, 뭐, 안전을 어 너무 염려해서 네네. 교육 활동이 또 위축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유념하면서 어, 안전 점검은 철저하게 하고 또 만전을 기해서, 아또 어, 안전 훈련이나 아, 대비도 아, 어, 각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네. 좀 전에 말씀 중에 안전 교육 같은 경우에 어 몸에 익혀야 된다라는 네네. 표현을 쓰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도교육청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체험형 안전 교육 시설들 네. 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우리 충북 교육청이 사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안전 체험 시설을 가졌던 교육청이에요. 네. 지금 고무 그 심천 옆에 있는 아, 그 청주공고 그 옆에 있는 아, 안전 체험관이 벌써 뭐한 어, 10여 년 전에 만들어졌던 네네. 것이죠. 그거에 이어서 제천에는 이제 충청권에서 어, 이제 제일 먼저 또 국비를 따와서 예. 지금 내년 3월, 아니 올 3월에 에, 개관을 합니다. 아, 그 안전 체험관이 있고 또 옥천의 에, 야영장에는 또 간이 체험 시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형 체험 시설도 차량으로 체험 차량도 네. 또두 개나 더 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실형 안전체험 시설도 한세개 정도 학교에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거에다가 또 이제 자치단체별로도 어, 또 안전체험 시설들을 뭐 청주에도 만든다고 하고 어, 그래서 어, 이제 조금 더 정말로 어, 우리가 이 안전훈련이 왜 필요하냐 하면 정말 우리가 어떤 어, 긴급한 위기나 예. 재난을 당했을 때뭐 눈앞이 캄캄해진다. 아, 뭐, 네. 어, 새 노래 진다, 뭐 이러잖아요. 요거는 바로 대뇌에 핏기가 빠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laughs>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판단력이,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안전 훈련을 잘 하면 어, 유사시에도 그렇게 뭐 캄캄해진다, 네. 어, 뭐 노래 진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피가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안전교육. 예 본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 체험시설들을 또 그렇게 늘려가면서 거기에서 위기 대응 능력을 아 어, 길러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 작년 한해또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것이 이제 아무래도 미투가 있겠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뭐 학교 현장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뭐 네. 학교 미투 스쿨 미투라는 이름으로 네. 미투 전체에서도 이 부분도 상당한 네. <laughs> 이 분, 분을 좀 차지하고 네. 말았는데요 네. 네.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에, 이것이 사실 아~ 어, 어, 아주 그~ 육체적으로 어리고 여리고 또 심리적으로도 아주 세심한 어, 아이들 그 성장기의 사안들은 아~ 뭐~ 성 관련 것인 것뿐 아니라 네네. 신체적인 심리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서 어, 잘 지도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학교폭력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이~ 성 관련 어, 사안들은 정말 감수성을 에, 또 의식을 잘 길러주는 것과 함께 어, 그 구성원들 모두가 아주 그 세심한 존중과 배려의 기풍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종래의그 패러다임이나 어, 또는 관행에 젖어 있으면 자칫하면 가해자가 되기도 쉬워요.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저희가 뭐 어, 어, 3년 전에 어, 교육 공동체 현장을 에, 공론화 과정 속에서 제정하려고 했던 기본적인 취지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아, 우리가 어떻게 에, 상대방의 불편이나 어려움을 주지 않고 어, 예의를 다할 수 있는 인간적인 예의 를 다하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열어놓고 얘기하면서 감수성도 길러가고 어, 또 의식 도 길러가자 태도도 몸에 익혀가자 이렇게 예. 했던 것인데요. 그게 사실은 어, 재정 과정에서 오해도 났고 또 불협화음도 났고 그래서 약간 그 공백기도 생기고 네네. 사각지대도 생겼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뭐이 미투 관련해서도 어, 일어난 사례들을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바로 그런 사각지대에 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특히 새 학년도 들어가기 전에 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 그 공동체 현장을 에, 다시, 에, 뭐, 의식을 하면서 어, 생활 협약을 맺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우해라. 네네.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서로 그런 배려와 존중의 기풍을 길려나가는 거, 음.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 이제는 또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제 다군는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하고 계신지, 아까 그 어, 미래 역량 강화라는 올해 정책 방향 설명하신 부분과도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좀 맞닿아 있겠는데요. 네. 예, 설명 부탁드리죠. 이제 흔히들 뭐차 산업혁명과 또 인공지능, 뭐 사물인터넷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세기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가 지향을 해왔던 인간의 기계화 이 패러다임부터 이제는 인간을 닮아가려고 하는 기계와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래서 기계의 인간화와 맞물려서 그야말로 이제는 사람다운 사람의 자질을 기르는 것이 미래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저희도 저희는 이 교육의 방식부터 패러다임. 평가 방식까지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지향을 해 왔고요. 그 기본 역량이 이제 핵심 역량이라고 해서 C 자로 시작하는 뭐 협동력, 또 창의력, 또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또 소통력, 뭐 기타 이런 미래 역량들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길러줄 수 있게. 이 종례는 사실은 우리가 시험 문제를 통해서 출제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잴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지표를 네네. 교육력의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셀 수도 없고 잴 수도 없는 그런 역량들을 길러주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러자면, 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님들의 네네. 교육관이 바뀌어야 되고 패러다임 전환이 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막연하게 그냥 사차 산업혁명, 음, 시대라고 생각지 네네. 마시고 어, 내가 공부했던 학창 시절의 어떤 방식이나 아, 뭐 또는 뭐 과제나 어, 이런 관점들을 과감하게 좀좀 음, 좀, 어, 전환시켜서 예. 21세기에 맞도록 학부모님들의 의식이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교육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말씀은 좀 많은데 <laughs>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네네.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말씀 있으시면 어, 우리 도민들께 끝 인사 더 불어서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어, 지금 충북교육은 정말로 어, 교육도시 충북 청주 예.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정말 앞서가는 실험도 하고. 어, 정말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중심이 되도록 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고요. 특히 지금까지는 너무 앞서가지 마라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창의력을 소중한 자질로 길러주고자 하는 시대인이만큼 우리 충북 교육이 에, 그렇게 뭐 위험하다거나 아, 섣부른 실험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앞서가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도 어, 따뜻하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에, 격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김병훈 충청북도 교육감님 모시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아 모쪼록 충북 교육사에 정말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소중한 한 해로 기억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또 학부모님들께는 믿음을 우리 사회는 희망을 줄수 있는 큰 교육을 펼쳐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저희 MBC 충북 신년 특별 대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